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정말 수월하게 문제를 좀 풀어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답 2번으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2번을 보시면 난 산성이야 라는 거 점검되셔야 됩니다. 의료용 알코올이다, 소독용 알코올이다,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비금속 원소들과의 공이결한 물질로 디귿도 맞습니다. 5번이세요. 자, 3번을 보시면 질량 나와 있죠? 1몰의 질량을 툭 나눴을 때난 2몰이야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원자수 떴다. 분자수의 4배니까 난 8몰이다. A와 B니까요. 2학년 8반으로 답은 4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묻는 거다. C, H, O 순서대로 완성이 되셔야 되는데요. 6몰, 3몰, 9몰이죠. 앞에 있나 없나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3분의 4로 답은 4번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5번을 보시면요. 가는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됐어. 훈틀 규칙은 다른 데볼 필요가 없습니다. EPX, EP와 EPZ 홀 전자만 봐주시면 되세요. 만족 맞습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맞습니다. 니은딕은 5번이세요. 자, 6번을 보시면 취향자 수가 2고 구형이지요. S 오비탈이 맞아. S 오비탈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방향에 무관하게 전자 발견 확률이 같다.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있어.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다에서 최대 수용 전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EP가 아니라 정확하게 EPZ이기 때문에 2개로 동일하다 처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2개, 다의 2개, 가에도 2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니까요. 기역, 니은 3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보시면 미지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100ml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0.05몰 농도를 만든다. 잘 적고 잘 곱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난 0.05몰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난이 안에 50ml이 있어. 어때? 아, 0.5몰 농도다. 난 0.5몰 농도다.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용액의 농도를 정말 좀잘 풀어내시는 분들은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0.5몰 농도라고 얘기하는 건 용액 1리터 속에 0.5몰, 30g이 녹아 있어.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15g이야로 가셔도 되고요. 250ml이야, 4분의 1몰이야, 15g이야로 가셔도 되세요. 5번입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를 논한다라는 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양성자 개수를 논하는 거나 전자의 개수를 논하는 거나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잃었어. 전자 하나를 얻었어. 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질량수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 합이더라. 원자 번호는 Y가 가장 크다. 기억만 1번이세요. 자, 9번을 보시면 중성자 수가 2가 더 많죠. 질량 수가 2가 더 많죠. 그리고 3대1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아, 너 C1이야. 35.5야. A 플러스 2분의 1이다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라고 했을 때 내가 외우고 있는 걸 그대로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Cl2가 70, 72, 74짜리가요. 9대, 6대, 1로 존재한다. 물론 얘가 존재 비율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로 처리할 수 있어도 되지만, 자,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자연계 존재 비율을 확인하시면서, 아, 2가 많아, 3대1이야, 넌 C1이야로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반영하셔야 되세요. 3번입니다. 양자수 문제가 나왔을 때 L0, S오비탈, L1, P오비탈 점검되셔야 됩니다. 1S오비탈의 전자 2개가 채워질 거고요. 네온은 어때요? 2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6개가 채워져서 10개로 어쨌든 나는 원자 번호 10번이야. 2 더하기 6이니까 8로, 4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문제에서 온도 압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난 1몰이라면 난 3몰이야. 부피비 분자수비로 기역은 맞아. 나에서가 큰걸 고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는요. 분자량 묻겠지. 분자량이요. 1대 3이어야 되니까 나 1몰이야, 3g이야. 나 3몰이야, 3g이야. 질량은 동일하다. 분자량은
A가 가에서가 크다. 기억만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